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간단하게 보고 왔던 갤럭시 Z 폴드 4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실제 제품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뒤에 카메라를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K-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투명 OLED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투명한 OLED를 구현하는 원리나 구조가 같지는 않은데 쉽게 설명드려서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가 들어갈 부분을 투명한 OLED로 만들고요. 카메라를 안 쓸 때는 빛이 나는 디스플레이로, 카메라를 쓸 때는 빛을 꺼서 카메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갤럭시 Z 폴드 3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기 카메라가 들어간 디스플레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신경을 안 쓰면 눈에 잘 안 띈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런데 민감해서 그런지 자꾸만 눈이 여기로 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여기가 펀치홀인 게 낫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갤럭시 폴드 4는 갤럭시 폴드 3에 비해서 이 부분이 꽤 개선됐어요. 여전히 거슬리긴 하는데요. 폴드 3에서는 차라리 펀치홀이 낫겠다였는데 이제는 펀치홀보다는 낫다로 평가를 바꿨습니다. 먼저 폴드3 UDC 부분이 팔각형이었거든요. 이게 훨씬 원형에 가까워졌고요. 그런데 이 부분 픽셀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갔다, 픽셀 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 매체에서 실제로 그렇게 정보가 나왔었고 저도 제품 받아서 분석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세봤더니 픽셀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배열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나 분명히 봤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는 UDC 부분 픽셀 밀도가 높아졌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지 해상도가 40% 높아졌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요 부분이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보시죠. UDC 부분 디스플레이를 확대해서 찍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 하나가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픽셀 두 개가 한자리에 뭉쳐있는 거죠. 옆에 있는 픽셀이랑 비교해보면 일단 픽셀 하나가 엄청 크죠? 픽셀이 큰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력검사 같은 거 받을 때 이런 C 같은 거 보셨죠? 이 막 큰 C도 있고 작은 C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뚫려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때 분명히 이쪽으로 뚫려 있는 C인 걸 알겠는데 쫙 멀어져서 너무 C가 작거나 거리가 너무 멀면 이게 끊어진 게 안 보이잖아. 이런 일이 픽셀에서도 일어납니다. 확대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점들이 있는데 이게 멀리 가게 되면 하나로 합쳐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픽셀 끝에서부터 끝까지 거리 제가 재보니까 0.14mm 정도 되는데요. 이러면 시력이 1.0인 사람 기준으로 49cm 안쪽에서 보게 되면 픽셀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합쳐져서 흰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끝머리 쪽에서 빨간색, 파란색이 분리돼서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엄청 거슬립니다. 픽셀 배열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셀 두 개가 뭉쳐있는 게 하나씩 격자처럼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가로로 있는 픽셀 개수가 세로로 있는 픽셀 개수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가로 해상도가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질감 없이 보기 위해서는 87cm 떨어진 곳에서 폰을 봐야 되는데요. 폰을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상하죠. 세로 해상도는 가로 해상도보다 두 배가 높기는 한데 이게 균일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붙어 있고 훅 떨어지고 두 개 붙어 있고 훅 떨어지고 그래서 멀리 떨어진 부분만 보면 가로나 세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갤럭시 Z 폴드 4는 똑같은 픽셀 개수를 가지고 픽셀의 크기를 조금 더 줄였고요. 두 개가 연달아서 배치되어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비껴가게 만들어서 픽셀 간의 간격을 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31cm 밖에서 보면 픽셀 자체의 RGB가 튀는 일은 없을 거고요. 61cm 떨어진 곳에서 보면 해상도가 낮아서 거슬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거리 안에서 보더라도 폴드3보다는 낮고요. 당연히 여기에 글자나 복잡한 그림처럼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컨텐츠가 들어가면 거슬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선이 요 근처로 오게 되면 여전히 거슬립니다. 하지만 화면의 다른 부분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신경이 덜 씁니다. 카메라 화질은 분명히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해가지고 더 높였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국 폰 같은 걸 보면 픽셀 밀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구현을 해가지고 안 거슬리게 잘 만들었던데 삼성은 왜 이 모양이냐? 폴더블 제품에 UDC를 넣는 게 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UDC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니까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안 거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메라가 잘 나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카메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부분의 빛 투과율을 높여야 됩니다. 보통 평평한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유리 기판 위에다가 여러 개의 층을 쌓아서 만들게 되는데요. 휘어지거나 접혀야 되는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유리 기판 위로 폴리 이미드라는 필름을 하나 깔고요. 이 위에다가 추가로 다른 층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리층을 탁 하고 떼내버리면 플렉시블 올레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요 폴리 이미드 필름이란 거에 누런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노란색을 뺀 투명 폴리 이미드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요 베이스가 되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증착 과정에서 굉장한 고온을 견뎌야 되거든요. 아마 아직까지 투명 폴리 이미드가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올레드의 UDC를 만들게 되면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의 UDC를 만들 때보다 빛의 투과율 자체도 줄어들고 색깔도 누렇게 변한 빛이 들어오겠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픽셀을 좀 희생을 하더라도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여전히 폴더블에서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미완성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삼성이 전면 카메라가 두 개 있고 카메라 부분 라인을 통째로 날렸을 때 손해가 가장 큰 폴드에만 UDC를 넣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발전한 부분이 있고 이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UDC가 주는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